아이유 더 위닝 여섯 번째 미니 앨범. 여기 아이유 눈이 보여. 흑백에 블랙 착장에 염색한 아이유. 머리가 이런 색이었구나, 염색이. 인간 살구 같다. 오렌지보다는 좀 더 은은하고 복숭아보다는 뭔가 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강렬하잖아, 색깔이. 이건 이 치마는 뭐지? 오, 이런 빨간색이었구나. 사과의 보석? 한입 먹은 사과 같은데. 아이유 앨범이나 곡들은 항상 컨셉이 확실하니까 이번에도 심오한 컨셉이 있겠지? 여기는 겉부분에 이렇게 보석으로 장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아, 이거 귀여워. 말미잘? 머리를 헝클어트려도 예쁘냐? 오. 아까 세로로 들어가 있던 거울샷. 가로로 이렇게 들어갔네. 매력점 땅땅.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유 엄청 좋아해서 팬 블로그도 운영했는데 아이유 좋아했던 이유가 나도 이렇게 똑같이 볼의 양쪽 대칭점인데도 신기해서 좋아했었어. 걔는 홀씨가 됐다고. 홀씨 노래 들어봤는데 아이유의 랩이 돋보이는 노래였어. 역시 쿠킵 원탑. 인간 홀씨? 천사? 날개 같다. 표정 뭔가 쾌녀 같다. 아까 나왔던 그 영수증들로 만든 날개 같은데? 이런 옷이었구나. 이렇게 쫙 펼쳐지는. 이것만 봐도 뭔가 날개 같네. 우와, 신기해. 밝은 사진이 표정이 조금 굳은 것 같고 어두운 사진이 표정이 웃고 있네. 쉬. I stand you, love window. 승자의 미소. 오, 뒷면 이렇게 생겼구나. 면사포, 리본, 베일 같은 게 같이 있네. 이런 느낌 너무 좋다. 너무 예쁜데? 숲의 요정 같아. 여기서부터 종이 재질도 달라졌어. 매끈한 코팅 재질이다. 예뻐. 이렇게 빨간 원피스 하나만 싹 걸쳐도 그림같이 예쁘다니. 다음 머리 진짜 귀여워. 이거 하루 끝 때 그런 느낌 난다. 강렬한 패턴들이 있는 배경에 수수한 메이크업의 아이유 딱 있는 게 하루 끝 때 느낌. 아까 영수증에 있었던 말미잘인가 봐. 이거 러브 인 졸 가사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야. 빨간색 벨벳을 입어서. 이렇게 컨셉 확확 바뀌는 거 완전 재밌어. 이렇게 과감한 노출 지켜. 이런 긴 장갑을 낀 게 착장의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훨씬 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보인다. 눈에 포인트가 있었구나. 쇼퍼. 빼곡히 적은 위시리스. 그래서 쇼퍼구나. 계속 담는, 계속 채우는 사람. 혜인 조원선. 패티킴. 이 노래 완전 기대돼. 관객이 될게 I stand you. 아까 아이유 몸에 있던 타투 이게 제목이었구나. 이거 표지의 그 착장이다. 되게 한 페이지에 느낌이 여러 개네. 뭔가 23대의 눈빛 같다. 그 표정. 크레딧. 프로듀서 아이유. 가사 아이유. 더 위닝.
십자말 부리. 무리를 이끄는 작고 용맹한 캡틴. 뭐지? 아이유 2024 투머치 아웃. 편한데 간지나는 착장으로 입고 찍었다. 이기는 게 제일 좋아. 슈퍼 더 위닝. 이거다. 오, 아코디언이야. 그 애는 꽃이 아닌 홀씨로 살기로 했다. 녹화가 4장이나 있잖아. 아까 그때 사진이네. 반팔 착장. 핑크 머리가 있었나? 너무 이쁜데? 야구 유니폼 같은데? 또 다른 느낌. 슉. 녹음할 땐가? 이 비니랑 헤드셋이랑 맨투맨 착장 너무 귀엽다. 스포티하고. 아이유 유 윈. 안녕.